나무 밑에 파인트였습니다. 그날 밤에 설아기가 소스로 걸어놓고 코아로 어떤 지난날을 생각했으며 집에다가 주머니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집... 이명박 패당이 이번에 또다시 우리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중상 못하고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한 우리 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정의 청대로 반드시 짓뭉겨 보냅니다. 소설민국 구분회를 현지 지도하시는 미리안용 도사 김정일 동지입니다. 미리안용 도사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민군들을 공화국의 최고 존엄은 민족 공동의 절엄과 명예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진다 해도 한 사람까지 일도 서는 것이 우리 인민입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감히 건드리면서 반과국 대결 책동에 미쳐 날뛰는 이명박 역적 패당이야말로 이 땅에서 이 하늘 아래서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할 민족 공동의 원수입니다. 남수선 괴뢰군 백골 부대를 비롯한 전방 부대들에서 구강무도한 구호들과 현수 판도를 내걸고 공공연히 감행되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의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명박 역도와 괴뢰 군부 우두머리들로서 이것은 우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선전포고입니다. 6월에 거듭된 특대형 도발 행위들은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동족 대결 음모입니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외세 추종하는 정책으로 일관된 이명박 역도의 집권기간 북과 남 해외의 온 괴뢰가 갈망하는 조국 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는 단 한치의 전진도 없었습니다.